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 한야입니다. 오랜만에 한국말 하는 거예요. 오늘은 Q&A 먹방 할게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불닭밥 구면 찾았거든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라면은 불닭볶음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까르보나라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할게요. 일단 한 입부터 하고, 아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할까요? 아니. 비디오를 내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엄마 핸드폰을 사용하며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대답할게요. 한 입도. 너무 맛있어 진짜. 오케이. 인스타그램에서 온 질문들부터 시작할게요. 한 입도. 아, 너무 맛있어. 첫 질문. BRY 위켄님에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요. 라는 질문.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전공했었거든요. 수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귀찮고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영어로 했어요. 그 다음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 재밌어서 뭐 대학교 때도 언어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배울까 좀 검색해봤는데 또 영어를 배우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어떤 언어를 배울까 검색 좀 하고 그때 아시아 언어들은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벌써 좀 한국 음악을도 알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중국어가 더 어려워 보여서 일단 중국어를 공부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전공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서 두 가지 전공 못할까봐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한국어는 그나마 중국어보다 더 쉬워서 뭐 터키어랑 어순도 똑같고 같은 어족에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더 쉬워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또 그리고 성적이 좋아서 2학년 때 두 가지 전공을 하게 됐어요. 중국어로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3학년 때 한국에 갔다 와서 중국어를 배울 시간도 별로 없었고 솔직히 귀찮아서 그냥 못 배웠어요. 중국어를 배우려면 시간을 정말 많이 가져야 해요. 맨날 공부해야 하고 근데 또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 삼겹살. 저 삼겹살 정말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말고 저 삼겹살 사랑해요. 정말 터키에 없어서 눈물 나나 지금? 정말 터키에서 삼겹살 없어서 너무 슬퍼요. 검색을 많이 해봤고 찾아보긴 했는데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터키에서 돼지고기 별로 안 먹어서 너무 비싸거든요. 찾아보긴 했는데 너무 비싸요.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취직하게 되면 월급 받고 한번 사볼게요. 세 번째 질문. 터키 사람들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뭐 어떤 종교에 믿든 혼전순결은 본인의 선택이죠. 옛날에는 터키가 엄청 보수적이었지만 요즘은 그거 바뀌어가고 있던 것 같아요. 저처럼 20대인 젊은 사람들이 저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또 아까 말한듯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종교의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혼전순결을 지킬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런 거 신경 안 써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다음 질문.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한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비자예요, 비자. 저는 원래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간 거 아니라 한 학기 동안 간 거였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저를 한 학기 동안 보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학기 말고 1년 동안 있고 싶어서 그냥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있다가 그 다음으로 5학당 잡고 비자를 받았어요. 5학당 비자를 받았어요. 그때는 5학당이 별로 좋았지도 않았고 저랑 수준이 안 맞았었지만 그냥 비자를 받기 위해서만 갔었고 그때 엄청 돈 아깝고 비자를 못 받을까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후회해요. 5학당 가지 말걸 그랬어요. 그냥 일본 갔다 왔다 하고 대구 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비자를 받았으면 돈도
아꼈을 거고 재밌게 여행을 다니면서 비자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는지 그때 몰랐어요. 일본 갔다 오면 너무 비쌀 것 같았고 어학당 가면은 그나마 뭘 배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어학당을 다녔었는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비자랑 어학당 때문에. 그리고 터키에서 엄청 비싸요. 오랫동안 찾았는데 신라면, 찐라면 그런 거 많이 팔지만 이거 안 팔더라고요. 오래오래 검색하면서 찾았는데 완전 비싸요. 하나에 30리라. 30리라면 4,000원? 다음 질문. 터키 한국 여자의 성격 차이점은? 이것을 관련하며 다른 비디오를 벌써 만들었었어요.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터키 사람 불네임 궁금해요. 아빠 성, 본인 이름 막 할머니 성이나 다른 성 하나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은 결혼하고 나도 남편의 성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예전에는 남편 성을 꼭 가진 거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마르베 육살, 이름은 마르베, 성은 육살이라고 해요. 성은 아빠 쪽 성이에요. 요즘은 아빠 쪽 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빠 쪽 성을 가져요. 우리 엄마도 아빠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레르베가 생각하는 터키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잘생긴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도 잘생기고 제가 터키 드라마를 별로 안 봐서 요즘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은 잘생긴 것 같고 여자 배우들은 거의 다 예뻐요. 한국 연예인 누구 좋아하시나요? 한국 연예인 배우는 루진열. 제가 루진열 엄청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별로 잘생겼지 않다, 왜 루진열을 좋아하냐라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루진열 완전 멋있는데? 멋있고 잘생겼고 매력 넘쳐요, 완전. 응답하라 98발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와, 루진열 완전 거기서 반했어요. 그리고 박수현. 박수현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있었던 영화들도 좋아하고 드라마들도 다 좋아해요. 박수현 잘생겼어요. 그리고 물론 박서준도 너무 잘생겼고요. 또는 요즘 새로 나온 배우인데 그 이름 뭐였죠? 이재욱. 이재욱도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약간 배드보이 그런 잘생김? 네, 정말 잘생겼어요. 여자 배우를 말 안 했다. 이름 뭐였죠? 그 배우, 엄청 예쁜 배우? 전지현이었나? 이름이 전지현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지만 거기 그 김수현이랑 같은 드라마에서 나왔었는데 옛날에 그거 보고 나서 전지현 완전 팬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 영화도 엄청 좋아해요. 택배를 오다가 다 부셔졌나 봐요. 이거 봐요. 그래도 엄청 맛있어요. 아, 그리고 어제 집에서 덕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없어요. 하여튼 다음 질문. 토끼 장례 문화는 어떻게 되나요? 토끼 성직자를 이맘이라고 불러요. 누구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이랑 같이 만나고 거기 이맘도 있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맞는 편일지는 모르겠지만 매장해요. 묻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다 같이 집에서 만나서 또 기도를 하고 또 40일 후에 또 같이 집에 만나서 또 기도를 해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직접 경험을 해봤었어요. 좀 오래된 거라서 기억이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요. 다음 질문! 터키의 결혼식 문화는 다르나요? 완전 달라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엄청 놀랐었어요. 터키에서 원래 결혼식을 아침 안 해요. 보통 밤에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30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터키에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고 다들 같이 모아서 줌을 줘요. 또 한국에서 결혼식 갔을 때 어떤 봉투 안에 돈을 넣고 주잖아요. 터키에서 그렇진 않아요. 신랑이랑 신부 둘 다 이렇게 리본을 달고 서 있다가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줄을 서요. 줄을 서면서 신랑 친척은 신랑에게 신부 직족들은 신부에게 다시 할게요. 신랑 친척들은 신랑에게 신부 친척들은 신부에게 돈이나 금을 따라요. 1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으면서 돈을 따는 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봉투 방식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내기 비알라드 젤슈오슨 디에비소르얀 시치비알드 젤슈미오름 알카다시탈 이시즘 비라즈 다 투치 콘슈마선 네? 비즈 다 투치 콘슈마스캔 3 dilde nasıl bu kadar istiyor? Ben okuyamıyorum genel olarak. Çok spesifik bir soru gelmiş. Hayat nasıl? Bok gibi.
다음 질문은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은? 아까도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겹살 사랑해요. 한국에서 어떤 알바를 해봤나요? 한국에서 옥타곤에서 일해봤어요. 옥타곤이라는 클럽에서 일해봤는데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옥타곤 직원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입은 거예요. 일단 VIP 인포에서 일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거기 이벤트 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옥타곤 뭐 후디티 같은 것도 팔았고 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료 술도 줬고 술을 준 거 아니라 카드를 쿠폰을 줬었어요. 안 그래도 옥타곤은 외국인 손님들이 많아서 번역할 사람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거기 외국인 손님들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번역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어요. 옥타곤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문을 닫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슬퍼요. 다음 질문.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없는 것 같고 뭐 꼭 선택해야 하면은 눈일 것 같아요. 눈이 마음에 들어요. 햄버거 최대한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요? 햄버거는 뭐 세트를 말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햄버거 말하신 건가요? 세트를 말하시면은 한 두 개 정도 먹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콜라 마시면은 밥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세트면 두 개. 그냥 햄버거 말하시는 거면은 아마 다섯 개 정도 먹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햄버거 다섯 개 너무 적나? 저 워낙 밥을 많이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어요. 특히 고기를 정말 많이 먹어요. 한 5개 정도 먹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로 태어나고 싶어요? 늑대. 전 늑대를 엄청 좋아해요. 호랑이끼라서 호랑이를 더 좋아하는데 늑대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늑대를 태어날 것 같아요. 용이 진짜로 있었었다면 용으로 태어나고 싶었을 텐데 용은 진짜 있었던 동물이 아니었으니까 늑대. 다음 질문. 터키 사람들에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일본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터키 사람들은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은 양아치잖아요. 착한 척하고 다 컨트롤하고 싶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영국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영국은 옛날에 터키 국도를 가지고 싶었었잖아요. 걔네들도 미국이랑 별로 다름없는 놈들이니까 걔네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 정부를 말하는 거죠. 국민들에 대한 얘기 아니라 정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는 솔직히 러시아를도 별로 안 좋아해요. 러시아 여자들의 이미지는 한국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터키 사람들은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이라고 하면 초밥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교율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책임을 잘 지잖아요. 터키 사람들 책임 잘 안 져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대통령은 책임을 안 져요. 도시가 망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겨울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 질문! 터키인들이 선호하는 터키의 제일 관광지는 어디인지 궁금해요. 안탈리아일 거예요. 안탈리아 쪽에 페티에라는 데도 있고 거기 바다가 엄청 예뻐요. 근데 터키가 워낙 커서 그렇게 한 도시를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카파도키아도 예쁘고 이스탄불도 예쁘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지만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페티에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다는 어디 가든 거의 다 똑같으니까 터키를 느끼고 싶으면 이스탄불이 최고죠. 다음 질문. 터키 그리스의 역사적 대립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터키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스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싫어요. 그리스를 싫어요. 터키 요구르트를 가지고 그리스 요구르트라고 하잖아요. 계속 터키 음식을 가지고 지를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안 좋아해요. 그리스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도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나라로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은 괜찮죠. 제 이모 남편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조카들도 그리스 훈혈이고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정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 거. 한국에 다시 올 생각 있음. 있죠. 저도 한국 다시 가고 싶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끝나고 나서는 꼭 가고 싶어요. 타 학교 무슨 전공? 한국어 문학과 졸업생이에요. 터키 가서 살고 싶어요. 이건 질문 아니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현재 하는 일도 앞으로 계획. 현재 하는 일은 없고 완전 백수예요. 앞으로 계획은 승무원 되고 싶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승무원 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서 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기면 월급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겠죠?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한국어 시력과 유학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유학을 안 해봤어요. 뭐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는데 그것도 유학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 승무원 되고 싶어요. 근데 승무원을 계속 할 거 아니라 뭐 한 5년 정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승무원이 하는 일이 웨이터와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근데 돈도 잘 받고 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을 좀 어렸을 때 좀 하고 그거 하면서 유튜브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거 코로나 끝나면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요즘은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뭐 찍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비디오를 잘 못 올리는 건데 앞으로는 뭐 승무원 되면서도 다른 콘텐츠를 많이 찍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인 같은 프로그램들도 꼭 나올 거예요. 꼭 나올 거예요. 더 유명할 거예요. 캣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다음 질문. 아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인데 안 해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무슬림과 결혼식 종교 개종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무조건.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종교의 규칙들을 잘 지킨 사람이면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슬림 여자는 무조건 무슬림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규칙들을 잘 지키는 여자랑 만나는 거면은 종교를 바뀌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도끼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이 여자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참 웃기진 않나요? 무슬림 여자는 무슬림 남자랑 만나야 하지만 무슬림 남자는 뭐 누구랑 만나든 상관없음. 다음 거! 만약 돼지고기나 술 마신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것도 결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듯이 토끼 사람들 술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술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 돼지고기는 토끼에서 사는 동안 별로 먹을 수 없으실 것 같고 너무 비싸서 아까 말한 듯이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건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음 거! 요즘 근황 알려주세요. 요즘 근황은 갈수록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맛있는 것도 먹고 있고 또 작년부터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졸업 논문까지는 병원에서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나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한 달마다 치료를 받으셨었는데 이제는 3개월마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일자리 생겨도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어머니를 잘 챙겨주기 위해서 또는 취직을 하면은 버스 타고 출근해야 하잖아요. 버스 타면은 코로나 걸릴 확률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나이도 많으셔서 뭐 내가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지만 부모님이 걸리면 안 되니까 집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나아지고 있어서 요즘은 좋아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지만 밥을 다 못 먹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너무 맛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제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